안녕하세요. 자두고삼 쌤입니다. 오늘은 통영 케이블카를 탑승해서 미륵산에 한번 올라가 볼 예정입니다. 저 입구에 몇몇서 입구에 와가 있습니다. 대인 14,000원입니다. 왕복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끊고 탑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출발입니다. 자, 케이블카 탑승했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 케이블카가 이제 출발합니다. 오. 통영시가 여기가 옛날에는 시였는데 이제는 중림 쪽이 커져가지고 그쪽이 더 시예요. 네. 여기 올라오니까 사방이 바다네요. 거제도 보입니다. 여기서 거제도도 네, 잘 그, 보입니다. 근데 사진에는 안 보고 아주 보이네요. 건물들이 막 있는 게 아주 멀리 저쪽에 그 저쪽에 거제예요. 오, 거제대교도 보입니다. 오, 멋있습니다. 바로 엄청나네요. 어떡하지? 이렇게 줄 줄 몰랐어. 잠발. 다 왔습니다. 케이블카 정상. 너무 멋있어요. 자,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미륵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가 거북성 사진 촬영 자리랍니다. 보십시오. 돌로 된 거북. 그래서 돌 거북선 사진 촬영 자리입니다. 조금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5시 20분까지 탑승장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케이블카 모습을 재현해 놨네요. 자, 정상까지 가는 길입니다. 신선대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가운데로 갑시다. 그러니까요. 탁 트이는 신선대 전망대가 나올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평일인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네요. 아, 멋집니다. 보십시오. 동양의 나폴리, 통영 앞바다를 보십시오. 아, 멋집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가히 동양의 나폴리답습니다. 거제대교가 눈에 보이네요. 저 정면 앞에 거제대교입니다. 자, 여기가 통영 상륙작전 전망대입니다. 기심 잡는 해변, 통영 상륙작전란 말이 유래된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혼자 보기 아깝네요. 자, 구독자님, 시청자님은 안방에서 이렇게 멋진 동양의 나폴리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미륵산 정상까지 서둘러 가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내려오라 그러니까. 오른쪽은 해설대부로 잘 안 보입니다. 자, 70m 남았습니다. 정상까지 70m 남았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바로 동양의 나포리 통영입니다. 와, 자, 정상을 향해서 또 올라가겠습니다. 오, 오른쪽에는 햇살이 너무 세서 촬영이 좀 어렵겠네요. 보십시오. 이렇게 어렵습니다. 할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인가 봅니다. 자, 정상입니다. 여기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쭉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동양의 나포리. 제가 봤을 때도 나포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 멋집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 기가 막힙니다.